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이제 스쿼드 분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올겨울 전북과 함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팀 바로 인천입니다. 지난 시즌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한 팀인데요. 인천은 겨울에 특급 선수들을 품으면서 지난 시즌 이상의 전력을 구축했고요. 이로 인해 상위권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의 전력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스쿼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나오십니다. 일단 나간 선수 정혁이 은퇴를 했고요. 인천의 창의성을 담당했던 아길라르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주용이 전북으로 복귀를 했고 지난 시즌까지 팀의 중심을 잡아줬던 베테랑 트리오죠. 김광석, 강민수, 김창수와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김대중도 그렇고요. 여기에 오재석이 대전으로 가면서 석 트리오가 완벽하게 해체를 했습니다. 김채훈, 이강현, 박창환 등 백업 역할을 한 자원들도 타팀에 동지를 틀었습니다. 인천의 고민이 나이 많은 선수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들어온 선수들 보면 더 화려합니다. 지난 시즌 MVP급 활약을 펼친 신진호, 여기에 리그 정상급 크랙이죠. 제르소, 족보가 좋은 외국인 선수죠. 은포쿠가 더해졌습니다. 권한진, 김현수로 수비에도 힘을 실었고요. 지현학, 정동윤, 문지환 같은 알토란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유스 출신인 천성훈도 복귀를 했습니다. 더해진 선수들 이름만 봐도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는 그대로입니다. 네, 김동헌 선수와 이태희 선수가 뭐 재계약을 한 것 정도가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지난 시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김동원의 가을이 되면 뜨거워지는 선수 누굽니까? 이태희 아닙니까? 네. 여기에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젊은 골키퍼 민성준까지. 골키퍼는 인천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공산이 큽니다. 사실 1, 2번을 번갈아 기용하는 이 더블 스토퍼 체제가 운영이 쉽지 않은데 조성환 감독이 이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올 시즌에는 뭐 지난 시즌 활약도로 봐서는 김동원 선수가 더욱 중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실 누가 나가도 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인천의 골 꽤 든든한 상황입니다. 네, 중앙 수비 보겠습니다. 권한진과 김현수, 김건희 선수가 들어왔고요. 김광석, 강민수, 김창수, 김대중 선수가 떠났습니다. 중앙 수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주전 3백은 그대로예요. 델브리치, 김동민, 오반석이 섭니다. 델브리치는 리그 정상급 센터백이 됐잖아요. 빠른 움직임으로 재기하기 성공을 했고요. 대신 백업에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든든하게 중앙을 지켜줬던 김광석과 백업 이상의 존재감을 보였던 강민수가 떠났죠. 김창수도 천안으로 갔고요. 최후방과 전방을 오간 김대중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기존 3백 3명이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었던 터라 백업이 중요했거든요. 조성환 감독이 잘 아는 2명을 택했습니다. 김현수는 사실 떠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이만한 4번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불러드렸고요. 제주 시절부터 함께했던 권한진은 조성환 감독이 이전부터 영입을 요청했었거든요. 오재석과 트레이드가 되면서 마침내 재회에 성공했습니다. 신인 김건희도 있고요. 백업 자원이 오히려 더 젊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난 시즌 이상의 자원을 구축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드립이 떠올랐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윙백입니다. 네, 정동윤, 최우진, 김세훈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주용, 김채훈, 오재석 선수가 떠났습니다. 측면 수비는 약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임대로 왔던 이주용이 복귀한 대신에 정동윤이 전역을 했는데요. 이주용 사실 참 많이 기대를 했던 선수인데 부상 등이 겹치면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동윤이 들어오면서 비슷한 수준 유지하게 됐는데요. 왼쪽은 지난 시즌 신데렐라처럼 등장했던 민경현의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김도혁입니다. 김도혁 지난 시즌 왼쪽 윙포워드로 전향해서 팀에 새로운 바람 불어넣어줬는데 올 시즌 또 한 번 포변을 합니다. 왼쪽 윙백으로 뛰기로 했는데 진짜? 예, 개인적으로는 묘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중앙이 워낙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팀 중심을 잡아주는 김도혁이 벤치에 앉는 건 팀 케미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좀 있거든요. 네. 여기에 김도혁의 활동량, 뭐 왼발의 날카로움, 축구 지능. 전 사실 좀 인천 윙백이 빌드업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김도혁이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굉장한 힘이 될 전망입니다. 김도혁이 자리를 잡으면 민경현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은 일단 뭐 정동윤, 김준엽이 자리합니다. 오재석이 나가기는 했지만 지난 시즌 부상으로 큰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동윤, 김준엽 모두 다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김보섭이 이 자리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은 사실 이 자리에 확실한 선수가 없다는 게 고민이었는데 김도혁의 포변으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뎁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김도혁 어디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멤버십에서 했는데요. 아, 오, 이거 처음 듣는 분들도 많아. 저도 네. 완전 놀랐습니다. 이거 김도혁의 변화가 어떻게 시너지가 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앙 미트필더 보겠습니다. 신진호 선수가 들어왔고요. 은포쿠, 문지환, 박현빈, 박진홍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혁, 이강현, 박창환, 아길라르가 떠났습니다. 이름과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올 시즌 인천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많다. 네. 인천이 올 시즌 3-4-3을 쓸지 3-5-1을 쓸지 다소 애매해서 공격형과 수비형 모두 포함시켜서 지금 중앙 미드필드로 총칭을 했거든요. 네. 양과질에서 거의 울산 전북급 중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니모니에도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누구냐? 역시 신진호입니다. 포항과 재계약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천이 발빠른 움직임으로 대열을 품었는데 조성환 감독 이전부터 원했던 선수였는데 신진호의 가세로 이명주 신진호라는 역대급 중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두 선수 이미 포항에서 시너지를 입증한 바 있고요. 전성기 기량이라는 점에서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뭐 같이 훈련하면서 와 하고 탄성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잘한다. 예. 여기에 족보가 좋은 은포쿠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유럽 뭐 이렇게 변방이 아니라 본진을 눕혔던 선수거든요. 사실 신진호의 가사로 위치가 애매해졌는데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날개로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만약 중앙 공매에서 뛰게 된다면 은포쿠, 신진호, 이명주라는 엄청난 트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백업이 든든해요. 정혁, 이강현, 박창환, 아길라르가 빠져나갔는데도 여름, 이동수, 문지환이 있습니다. 여름이 복귀를 했죠. 네. 네. 모두 제 몫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또 재밌는 게 특징이 다 달라요. 수비 잘하는 유형 있죠. 많이 뛰는 유형 있죠. 조율 잘하는 유형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지금 뭐 너무 숫자가 많다고 고민할 정도거든요. 추가 방출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잔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천의 중원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측면 공격수 가보겠습니다. 제르스와 지원학 선수가 들어왔고요. 나간 선수는 없습니다. 올겨울 뭐 가장 업그레이드된 포지션 중에 하나인데요. 제르소의 가세가 큽니다. 인천이 공격진 보강을 위해서 다양한 카드를 염두에 뒀는데 그중 가장 공을 들인 선수가 제르소. 뭐 직접 편지를 쓸 정도였는데 사실 인천이 타기청을 보다가 보다 빠르게 뒷공간을 팔 수 있는 유형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네. 신진호 선수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 선택은 굉장한 시너지를 낼 전망입니다. 제르소가 발이 빠르고 혼자서 수비를 부술 수 있는 유형이라 인천이랑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많이 뛰는 지연학이 가세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껍질을 깼던 김보섭도 있고요. 송시우 그리고 맞나? 송시우 맞죠? 송시우. 네, 송시우와 홍시우 선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은포크가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김도혁이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에르난데스가 사이드로 빠질 수도 있고요. 네. 인천이 사실 지난 시즌 측면 공격이 조금 애매했던 측면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양과질에서 레벨을 확실히 높였습니다. 인천이 투톱 아니면 쓰리톱 할 수 있는 이유도 측면에 힘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리그와 아챔을 병행을 하는데 더블 스쿼드도 또 되겠네요. 그렇죠. 네, 측면 공격수 같은 경우. 네. 스트라이커 가보겠습니다. 천성훈 선수가 돌아왔고요. 나간 선수는 없습니다. 최전방 보면은 일단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스 출신의 유럽파 천성훈이 복귀한 정도인데요. 일단 에르난데스가 돌아온 게 희소식이겠죠. 경남에서 영입되자마자 맹활약을 펼쳤던 에르난데스는 부상으로 막판 뛰지 못했는데 보고 싶다. 정상 복귀를 한 만큼 다시 한번 전방에서 인천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사실 인천 무고사 복귀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현재로서는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이게 제 미리 녹화를 하기 때문에 뒤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에르난데스로 일단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 제르소와 에르난데스 투톱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백업은 이용재 천상훈인데 이용재 지난 시즌 굉장히 아쉬운 모습 보였잖아요. 올 시즌 얼마나 살아날지 중요 포인트고요. 스타일상으로 천상훈도 쪼코라는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최전방에서 아주 위력적인 모습 보였던 김보섭 카드도 있기 때문에 인천은 일단 무고사가 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자원을 비축해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2세 자원 보겠습니다. 민경현 선수가 있고 홍시후, 김민석, 김유성 선수도 기회를 노립니다. 인천 22세 자원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시후, 민경현이라는 확실한 카드 있거든요. 민경현은 선발로 뛸 수 있고 홍시후는 후반 쪼커로 뛸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이러면 두 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두 선수 모두 기량적으로 괜찮고 출전 시간 어느 정도 줘도 되는 선수들이라 그만큼 운영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요. 또 조선 감독이 또 훈련장에서 열심히 하거나 뭐 보여준다면 기용에 주저함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 중에서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딱 부러지게 확 눈에 띄는 인물은 없지만 인천의 스쿼드상에서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22세 자원이 있다는 점에서는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천 스쿼드
다 같이 보셨는데요. 막연히 좋다고 다들 하셨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더 좋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인천 팬들 올 시즌 진짜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그냥 핵심 자원만 좋아진 게 아니라 백업들도 괜찮고 선수단 구성 면에서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요. 또 이전보다 젊어졌다는 측면에서 인천 역사상 역대급 스쿼드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앙이나 측면 수비에 비중 변수가 있고 전방에 확실한 스코어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아챔을 병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성환 감독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더라고요. 일단 인천이 전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음 시즌 상위권 경쟁도 상당히 재미있어질 전망이고요. 일단 스쿼드만 놓고 보면 올 시즌 다크호스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까 저희 같이 출근을 했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해주세요. 훈련 어떤지. 아, 네. 연습 경기 뛰는데 몇몇 팀들이 인천과 연습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장난 아니다. 경기력 진짜 좋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몇 분이 전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조성 감독 이런 얘기 나가면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 아직 그 정도 아닙니다. 라고. 네. 네. 지난 시즌에도 이명주 아꼈잖아요. 말을. 네. 네. 저희 이제 예측 순위를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팔랑기라. 그러니까. 아, 순위를 좀 더 올려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스쿼드 분석 해봤습니다. 다음 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